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질렸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저와 유일하게 같이 갖고 있는 투 타이틀이에요. 저희 둘이 평상시에 화장을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아. 뭐 비비크림을 많이 바른다. 뭐 이런 억측들이 있어요. 억측이죠. 사실입니다. 저희 둘이 항상 비비크림을 아침마다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여자분들은 딱 보면 알아요. 얘가 비비크림을 발랐는지 뭐 얼굴에다가 뭐 된장을 발랐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차라리 어차피 지금 저랑 피부 타입도 다르잖아요. 지성이에요. 저는 피부가 건성이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은 화장이 잘 먹고 어? 잘 바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개인적인 노하우를 한 번씩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형은 진짜 전문 뭘 또 전문이야? 아니 무슨 전공자야 내가? 형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고 형은 진짜 전문. 그러니까 화장품 종류도 많고 아무튼 이거 뭐 형이 얘기하겠지만 저는 근데 비교적 적어요. 저는 진짜 바르는 거 몇 개 없고 그냥 뭐 일단 스킨으로 닦죠. 어 로션 바르죠. 스킨을 닦아요 또 이렇게 세세하게 화장솜 해가지고. 그게 제가 해보니까 그런 남자 몇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피부가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활동하면서도 메이크업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의학에 그렇죠. 의학에 힘을 들고 아무튼. 근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진짜 스킨으로 그냥 이렇게 착착착 바르는 것보다 스킨 화장솜에 묻혀서 이렇게 닦아주면은 그 딱 봐보세요. 묻어 나오는 거 엄청나요. 저는 안 묻어 나오는데 원래 깨끗해서. 알았어요. 일단 스킨으로 닦고 로션 바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스킨 로션 기본이고. 그냥 기본이고. 근데 이렇게 막 발랐어요. 그리고 이게 막 바른 다음에 이게 다 흡수가 안 됐는데 제가 비비를 발라봐. 그러니까 원래 그랬어요. 아~ 흡수가 그러니까 이걸 다 흡수시키지 않고 그냥 비비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전문용으로 비비가 밀리는 거죠. 그런 아 그러니까 그런 전문용어가 있고. 그게 이게 아 또 이런 또 나 또 이미지 이상한데 이게 화장이 예를 들어서 스킨으로 닦아준 다음에 로션으로 이렇게 잘 토닥토닥해서 흡수시켜야 돼요. 그리고 약 한 1, 2분 정도 있다가 바르는 게 제일 잘 먹거든요. 근데 이게 채 흡수가 안 된 상태에서 비비를 바르면은 겉 표면에 돌아요. 맞아. 밀리는 느낌? 맞아. 다 들어가지 못하고. 맞아. 그건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거를 처음에 아 이런 걸 모르는데 물어볼까 했어요 형한테. 근데 또 저의 예? 또 스스로 하고자 하는 독립심이 저를 또 혼자 스스로 배우게 만들어서 이제 제가 혼자 해봤죠. 근데 다 밀리는 거예요. 막 안 발리고. 그래서 흡수시키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될 때까지 다 계속 두드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은 아침에 저랑 종훈이 형 방에 보면은 희도는 안 하는데 다 착착착착착 이 소리 막 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피부도 아파하기 때문에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 뭐 이런 말까지 하면 그런데 로션을 이렇게 바른 다음에 로션 탁탁탁 두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모공 쪽을 이렇게 피아노치 두들겨주면은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비비크림을 바르기 전에는 항상 자외선 차단을 해야 되므로 선크림을 항상 발라주시고요. 아 안 바르죠? 근데 네, 저 선크림 귀찮아서 안 바르는데 되게 진짜 전문적이시네요. 저는 그쵸? 아무튼 비비만 바릅니다. 그런가요? 네. 저는 건성이기 때문에 뭐 스킨, 로션, 수분크림 이제 수분 베이스라고 샵에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은데 제가 조만간 살 예정이에요. 그거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이제 조금 한 5분 정도 텀 둔 다음에 비비크림을 발라줍니다. 굉장히 전문적이시네요. 이거 근데 저희 이런 컨셉을 해도 돼요 이거? 나는 상관없네. 난 너무 괜찮지 않아. 남자 아이돌이 화장품 얘기 당일에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두드려주면 됩니다. 요새는 관리하는 남자가 사랑받는 법이에요. 그게 다 잘 보이고 싶어서고 팬분들한테 그렇죠.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고 그렇죠. 그쵸. 잘 포장했어.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나도 이미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세 번째 질문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이 모자가 지금 쓰고 있는 왜요, 모자 왜요? 모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모자를 거의 뭐 작년까지는 아닌가? 작년은 아니죠. 이거를 아니 이게 가죽으로 돼 있어요 보면은 이걸 세탁기 그냥 돌리고 넣더라고요. 돌리고 넣고 그냥 말리는데 또 나름 뭐 어디서 본문 있어가지고 햇볕 아래로 가가지고 뒤집어 놓고 있는데 어? 좀 새로 사면 안 되나? 아니, 왜 이거를 아 이거 근데 팬분들께서도 이걸 물어보셨더라고요. 저 보니까 그 SNS 같은 거 댓글에서 어쩐지 이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저 모자 좋아하나 보다 뭐 그런 말도 있었어요. 건미 패션에 그러니까 다 좋다가 망치는 게 저 모자다 이런 말도 있었고 아 진짜 근데 저는 이거 그러니까
샀는데 원래는 그냥 연습할 때 이렇게 쓰려고 샀어요. 왜냐면은 머리 막 이렇게 길고 하면은 이렇게 샵 가서 받지 않는 이상 제가 머리 손질을 잘 못하니까 그냥 모자로 쓰고 막 그러려고 샀는데 와 이거 한번 써보니까 아주 낚시꾼 같더라고요. 아니 아주 그냥 이렇게 대열을 어휴 저기다 아니 이게 아무튼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리고 이거 막 땀에 찌들어서 이제 꼬질꼬질한 냄새 날 때 제가 아 이제 이거를 버려야 되나, 왜냐면 가죽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몰랐었는데 그냥 세탁기 해놓고 혹시나 해가지고 세탁기 해놓고 빨았는데 그냥 튼튼해가지고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아니 저도 근데 팬분들의 생각과 좀 비슷해요. 이게 좀 많이 봐서 익숙해졌는데 처음 쓴 걸 봤을 때 어제 낚시꾼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물론 지금 괜찮습니다. 앞머리만 이씨 쓴다면은 전 찬성이에요. 왜 앞머리 없이 쓰면 왜요? 저 한번 써보지. 아니 너 앞머리 아 앞머리 없이 쓰면 좀 조금 살짝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건 어차피 편집될 거야 이거. 이거 방송에 나가겠어 이게? 이게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제가 편집을 합니다. 나을 수도 있어요. 일단 얼른 써보시죠. 이거 저거. 아 옛날에 이렇게 안 썼잖아. 이것도 없었어. 그냥 이렇게 아, 진짜 썼어. 옛날에? 어. 아니 처음 샀을 때. 귀엽지 않아요? 귀엽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 스스로. 아니 기본적으로 잘생기긴 해서. 아니 뭐... 잘생긴 건 아니고 잠시만 머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이 똑같은 걸 벤지도 썼었어요. 벤지에 제일 처음 있었었거든요. 앞머리 없이. 맞아. 진짜 못생기지 않으니? 아 그러지 마세요. 아. 아니, 그러니까 딱 있어요. 벤지는 앞머리가 있어야 돼요. 저도 앞머리가 있어야 되고. 벤지 형 근데 스냅백 뒤로 쓰는 거 괜찮은데? 그래. 그거는 괜찮아. 근데 일단 번거지에 한해서 저는 번거지가 안 어울리고 희도랑 희도가 뭐 제일 잘 어울리죠. 민표야 뭐 원래 잘 어울려. 민표는 뭐 뭘 써도 어울리죠. 자 아무튼 그러면은 모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질문 두 가지 질문 앞으로도 많이 쓸 거니까 뭐 진짜 아주 많이 아끼는 거예요. 어차피 뭐 패션은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이 이제 뭐 패션으로는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아까 뭐 소개할 때 그랬죠. 상남자. 아, 예. 남자 중에 상이다. 그걸 인정해요. BIG 중에는 가장 상남자예요. 옛날에 연습생 때였나? 이제 몸을 저희가 이제 헬스를 다니면서 PT를 받았어요. 아 맞아. 근데 오 몸이 좋아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러나 하자가 있더라고요. 건민이가 팔 운동은 되게 즐겨서 열심히 하는데 복근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너 복근 안 해도 괜찮아? 괜찮대요. 자기는 뭐 그냥 이렇게 여기면 어차피 민소매만 입을 거라서 좋아 보일 거래요. 아 무슨 이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와. 오 얘가 커져 막 여기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두 달이 지났어요. 여기 엄청 심각하게 커진 거인데 아, 너무 궁금해. 아 근데 저도 동감이 무슨... 그러니까 그때 너무 그러니까 너무 했을 때가 있었어. 너무 많이 했을 때 진짜 여기 이렇게 뚱뚱해졌는데 아 그때 너무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팔은 너무 커. 팔은 진짜 이거 한 1.5배? 지금 아, 거의 그 아직... 정도 됐는데 아니 배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다섯 명 중 거의 하위급 정도로 배가 형편없었어요. 팔은 이랬는데 아, 그 정도면 이제 형 민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진짜 하위급이에요. 민표 배정표는 저 지금 여기 저 이렇게 있어 여기 아니 민표 무슨 배가 아 이런 거 얘기해. 이런 것까지 얘기하네. 자 또 이제 몸 얘기가 해서 제가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남자의 상징은 또 털이지 않습니까? 그게 남자의 상징이에요? 아, 뭐 옛날에는 이제 뭐 가슴털 딱 하면 남자의 상징. 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제가 뭐 털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좀 있어요. 국민이가 다리에 털이 막 거의 무슨 아마존 막 열대우림 진짜 오버도 아주 핵 오버를 하시는 거야 이거. 아마존 열대우림 네? 수준인데 네. 우리가 딱 데뷔를 하고 안녕하세요 때 반바지 여름이니까 한여름이니까 반바지만 입고 이제 행사를 딱 가잖아요. 차에서 제 옆이에요 국민이 또.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꾸 차에 모기가 있나 이제 탁탁 쳐요. 아 따가 얘 털이 자꾸 제 다리를
치는 거야. 너 잔 나 목이 물리지 않아. 계속 두 시간 동안 다리 딱딱 쳤는데 니 털이었어. 근데 형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은 자리 그러니까 그때 사람 많아서 자리 좁아서 붙어서 앉아야 아니까. 되는데 그럼 내가 다리를 뭐 들고 타요 이렇게? 아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내가 해? 근데 그 털 가지고 신체 그런 부위 가지고 뭘 네. 하고 싶지 진짜 않았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긴바지를 입어요. 아 차를 타야 된다 이러면 제가 긴바지를 입어요. 아니 근데 그런 적도 있어요. 언제요? 목이 아 얘기해봐요. 나 이거 안 해.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간지러워가지고 목이 한창 많을 때 다리가 이렇게 간지러워가지고 이렇게 긁다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기 모기가 다리 털 사이에 갇혀가지고 죽어 있어. 와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거죠. 어, 산행이나 한번 해볼까? 아마존 들어갔는데 길을 잃은 거야. 어, 나한테 오지? 나가려고 하는데 뭐가 자꾸 걸려 막 이렇게 나무에 털이야 이런 게 다 걸려. 당신은 그런 위대한 거를 갖고 있습니다. 위대한 건데 제가 이거 창피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이거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왜 창피하다 생각 안 하는데 화장실에 두 시간 동안 가위로 털을 막 정리하고 있을까? 어, 그거 반반 내일 의상 겁니다. 반바지니까 다리 털 정리하고 와. 이건 제가 해야죠. 알았어. 잠깐. 알았어. 반바지 이쁘게 입기 위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털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할게요. 제가 아, 뭐 전 자신 있어요. 뭐 나중에 그냥 안 밀고 반바지 입고 올 거예요. 저. 그 정도까지 자신 있나? 참 그 정도까지 자신 있는 건가요? 안 할 거니까 말하는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 아프신가? 아니 제가 뭐. 오늘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질문 아 준비한 질문 여기가 끝인데요. 시험 보세요. 지금 32분 27초째. 와 엄청 많이 했어. 이거 편집을 해서 시간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뭐 이 상태로 나가도 괜찮다 싶으면은 컨펌을 받고 통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이게 통으로 올라가면은 아 잘라줘요. 빅사이 두 번째 거는 솔직히 아니 아니 다 올라 그거는 내가 장담한데 이건 둘 다 올릴 거야. 자 그리고 아, 근데 진짜 장난을 한 거예요. 그거 뭐 라디오에서 라이브 한 거 다 이 부분이 편집이에요. 이 부분이 편집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건민이가 왔으니까 건민이랑 게임을 할 거예요. 이제 무슨 게임? 또 마무리 게임 있어?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또 커피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새 또 공차에 빠져 있잖아요. 그 버블티. 아, 예, 버블티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민과 게임을 해서 내기를 해서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 사줄 거예요. 서로 게임에 진 사람한테. 그 다음에 그걸 인증샷으로 올리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요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정말 뭔데요? 뉴 제네레이션 게임이에요. 신세대 게임이고요. 아 뭐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유행했던 거고 이게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브레인이잖아요. 제가 또 브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브레인. 제가 준비할 게임은 네. 이름하여 구구단! 아 뭐야 무슨 완전 식상해 뭐 구구단 아 이게 생각보다 이게 진짜 아 그 IQ 딱 그거 저 문과예요 보여줄 수 있는 저 문과예요 저 실업계입니다 구구단이야 저 문과랑 잘 못해요 아 그런 게 어딨어 문과랑 구구단 못하는 거랑 뭔 상관이야 해서 구구단을 할 건데요 두 판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2선승제 이거 순식간에 끝나면 어떡해요 저희 창피해서 너 저희가 아니라 너가 창피해서 제가 창피해서 아 근데 아 모르겠다 내가 살겠다 또 자 일단 성공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만 준다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제가 먼저 공격을 할게요 제가 느리게 아니 무슨 소리야 아 근데 첫판은 일단 느리게 구구단일 외자 구구단일 외자 뭐 5,7에 22 구구단 이런 식으로 딱 이 속도로 할게요 5,7 35 35 아! 이겼다 자 한번 해보도록 아 장난친 거지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구구단일 외자 구구단일 외자 76 63 구구단일 외자 40 앉으세요 잠깐 앉으세요 자 일단 제가 1승 간단히 챙겼고요 자 바로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시죠 방금 졌으니까 성공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저는 꼭 성공을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이에요? 아니요 5, 6, 7, 4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68에 48 구부단을 외쳐. 저 잠깐만, 68에 48 맞지? 맞아. 구부단을 외쳐. 맞아. 구부단을 외쳐. 지로 35 구부단을 외쳐. 구부단을 외쳐. 64 24 구부단을 외쳐. 구부단을 외쳐. 87에 56 구부단을 외쳐. 구부단을 외쳐. 98에 72!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34! 12!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89! 72! 아, 나 끝나 그거 있네! 구구단을 외자! 94! 36! 36! 자, 제가 이로써 2승을 챙겼고요. 뭐 이 부분에 어차피 제가 당연히 이길 거 인게임을 제가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건 진행자의 우위에 선 사람의 비리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제멋대로이기 때문에요. 상관없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함께한 소감, 마무리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벌써 36분째 편이 가고 있습니다. 자, 소감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출연해서 다시 말하지만 아주 참 좋고요. 예. 또 한 바퀴 돌면 꼭 한 번 더 출연시켜 주세요. 뒷담을 제가 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건 비하인드 스토리로 제가 한번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아, 네. 아주 재밌었어요. 자, 연출, 각본, 편집 다 제가 하는 거고요. 아, 그렇죠. 좀 좋았어요. 뭐가요? 알았어요. 제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다양한 컨텐츠 될 건데요. 오늘은 시작은 건민으로 시작했고 다음 편은 희도입니다. 아, 왜 또 근데 네. 다음이 희도예요? 그거 뭐 다음 그걸 정해놓은 건 아닌데 아무튼 다음은 희도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게 나갈 때쯤에 아마 희도의 촬영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번 주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내려고 해요. 알겠어요. 어쨌든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고요. 저희 건빈의 그래도 좀 다양한 모습을 팬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인사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팬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또 이렇게 많이 저희 얘기할 수 있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앞으로 봐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사랑해요. 땀. 웃긴 표정, 웃긴 표정. 못쓰게 할 수 있어요. 쌍꺼풀 한 번, 쌍꺼풀 한 번 해주세요. 안 해요. 아, 이거 딱 하고 진짜 쌍꺼풀 한 번 해주세요. 이걸로 마무리로 가까이 와서. 어차피 이 얼굴 못 써요. 괜찮아, 쓸 수 있어. 난 무조건 쓸 거야. 아, 근데 알았어. 아, 이거 편집할 수 있어. 딱 경우에 따라서 쌍꺼풀만 한 번만. 빨리. 아니, 손 올리면 이상하잖아. 아니, 이상. 아, 나 못 다했어. 안 해. 아니, 손 내리고. 아무튼. 와, 편집. 안녕. 슬레이트 줘주세요. 하나, 둘, 셋.